월차입니다. 자, 3월달 월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부터 보실까요? 자, 严峻했습니다. 심각하다. 经济复苏, 경제 회복이고요. 携手 하면 손을 잡다. 신兴市场国家,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국가. 多边主义, 자, 다변주의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고요. 다자주의로 꼭 외워두세요. 딴边주의는 다자주의의 반대, 자, 일방주의를 얘기합니다. 요 두 단어는요, 이런 정치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필수 단어예요. 그래서 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이토 했습니다. 머리를 들다. 치허 하면 어디 어디에 부합하다. 종지 했네요. 취지. 간짜오리 호소력. 인뚜이 挑战 했습니다. 도전에 응하다. 대응하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인허조 상생협력. 진주한国家 브릭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 S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요 다섯 개 나라를 나라의 첫 글자를 따봤더니 브릭스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 진주한国家라고 합니다. 제죄정도한 분쟁을 해결하다. 联合国宪章, UN 헌장. 不断上升, 끊임없이 상승하고요. 展望未来 했습니다. 미래를 展望, 전망하다. 그래서 展望, 전망하다 동사입니다. 자, 본문 내용 볼게요. 当前国际形势复杂严峻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 회복은 충만 부确定性, 자, 불확실성으로 충만하다. 즉 불확실성,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各国需要, 각국은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쇼, 함께 손잡고 잉뚜이 挑战이란 도전에 함께 손잡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한国家都是所在地区, 자, 브릭스 국가는 모두가 그 소재 지역, 그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쥐요 뭘 갖고 있나요? 동사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시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서 不可忽视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推动力量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推动力量 그죠? 예. 그 추동해주는 역량 이렇게 하시면 직역하시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원동력, 뭐 엔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엔진 같은 국가입니다. 在带动地区和国际经济贸易合作方面，在什么什么方面？ 发挥作用 보이셨을까요? 发挥作用. 자, 이러이러한 방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다. 发挥作用. 그죠? 자, 어떤 방면인가요? 지역과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을 따이똥 이끌어 가는 거죠. 자,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죠?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방면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국제 사회에 특히나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치달 동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가 짜창 후리공인 허조 서로 호혜, 윈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리 서로 이롭게 하는 거 호혜, 공인 같이 이기는 거 윈윈 그죠? 그래서 호혜, 윈윈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진주한国家, 순잉 신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 부단 崛起的大事. 자, 순잉, 순응하다 이거죠. 브릭스 국가들은 신흥시장 국가, 전문용어로 이머징 마켓 국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들이 끊임없이 불기하고 발전해가는 이러한 큰 추세에 순응해서 디시엘러 드러내고 보여줬습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들의 단결 자강의 결심을 잘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DCNG의 시인 결심을 보여주다. 자, 그래서 브릭스 협력 체제를 그죠? 예, 설립한 이래로 브릭스 협력 체제를 설립한 이래로 브릭스 국가들은 在国际事务中，국제사안에 있어서 시종일관 지지 창당 적극적으로 창당 주창한 거죠. 자, 다자주의와 평화 협력의 이념을 적극 주창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强调 강조했어요. 통과 평등 대화, 평등 대화를 평등 대화와 그죠? 서로 평등하게 서로 대화하고 协调 合作 죄송해요. 자, 强调 강조했습니다. 통과 평등 대화 위 协调 合作 解决 国际 争端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평등 대화와 协调 조율 그죠? 예, 협력 조정 뭐 조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잘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强调 강조했습니다. 在冷战思维和单边主义抬头的国际背景下，在什么什么下，뭐뭐하에이거죠。자, 냉전 사고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국제 배경 하에서 브릭스 국가는 시종일관 외후 지켜왔어요. 유엔 헌장의 취지와 그죠? 예, 종지를 하면 취지.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다, 지켜오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찔리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 무엇을 이 정치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 지혜주에 해결하는 거죠.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치허, 부합하다의 뜻이죠. 세계 평화 발전의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며, 정지알러 늘려줬답니다. 브릭스 협력 체제가 이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한 매력과 호소력을 더 증가시켜줬어요. 더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随着金砖合作机制的全球影响力不断上升, 자, 随着 모함에 따라서 브릭스 협력 체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유럽 각 국가들은 위파 점점점 중시 중시하다 이렇게 되죠. 브릭스 국가에 대한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위엘라이에 두어 오조런 점점 더 많은 유럽 인사들 그죠? 오조런시 했네요. 점점 더 많은 유럽 인사들이 이슈다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무엇을 인식하나요? 深화, 심화시키는 거죠.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将带来更多发展机遇,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展望未来, 미래를 전망해보면 期待, 기대하는 거죠. 브릭스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더큰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为推动建立更加公正合理的,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국제 질서를 建立, 마련할 수 있도록 做出更大贡献, 더 많은 기여,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입니다.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브릭스 관련 주제는 계속해서 늘 항상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의 이러한 어떤 회의 내용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이번에 회원국을 더 확대해서 많은 나라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좀 커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또 조만간 준비해서 브릭스 내용 이어서 공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